안녕하세요. 포도클립 오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냉이가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냉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냉이는 이제 태어나고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파양을 당했던 경험이 한번 있거든요. 저희 주변에 반려동물학과 교수님이 한분 계세요. 아시는 분 중에.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반려견 훈련을 배우고 있는 대학교 학생분을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받고 그분이랑 연락을 이제 몇번 하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애들을 이제 쭉 보시다가 냉이가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냉이를 입양해 갔었어요. 냉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애교가 많았던 아이라서 오셔서 이제 좀 반하시기도 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데려가게 되셨는데 하루 만에 파양이 됐죠. 이유는 이제 사회화 시기가 끝난 시기에 가다 보니까 지금 같이 있던 동배 아이들도 없고 그리고 모견도 없고 그리고 원래 보호자였던 사람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집에 왔을 때 조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아이가 좀 크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보통 대부분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그때 당시까지는 그랬었지만 이제 반려견 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 훈련사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가면 파양하지 않고 잘 키울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좀 깨지게 됐죠. 얘가 크고 작고는 이제 뭐 보도콜리들이 사실은 중대형견에 속해요. 그래서 뭐 자료들 같은 걸 찾아보면은 대략 뭐 한 12kg, 13kg부터 한 25kg 그러니까 중형견부터 대형견까지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조금 애들이 작은 편이지만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든 리트리버나 저먼 셰퍼드 크기에 비슷한 크기를 가진 보도콜리 아이들도 있거든요. 사실 소형견은 아니다 보니까 보도콜리들이 크기는 어느 정도 조금 있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좀 이제 많이 큰 보도콜리들을 보셨던 분들은 저희 아이들 보면 조금 작다. 얘네들 왜 이렇게 작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략적으로 보도콜리는 이제 중대형견 사이즈예요. 그래서 뭐 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사실 봤었던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한 파양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첫날 가서 조금 많이 울고 보채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파양을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이제 그리고 냉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애교도 많고 활달해 보이지만 사실 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이나 조금 공격적인 아이들이 보이면은 방어적인 모습을 조금 많이 보여요. 어릴 때부터 그랬었고 겁이 좀 많은 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서 더 보채거나 칭얼거리는 것들이 조금 심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랑 이제 떨어져서 지낸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24시간을 붙어 있고 제가 외부 촬영을 나가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붙어 있거든요. 아니면 뭐 거의 집에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1박 2일로 이제 지방 촬영 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번 얘네들 호텔링을 맡겼었죠. 근데 거기는 이제 이찬종 소장님 운영하고 계신 이삭 애견 훈련소 그쪽에 이제 저희 애들을 잠깐 스텔링을 맡겼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훈련사분들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계셨어요. 훈련소에. 그래서 훈련사들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맡길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전문 훈련소에 맡겼던 건 아니고 이제 애견 카페 쪽에 잠깐 맡겼었는데 거의 2m가 되는 펜스를 냉이가 뛰어넘어가지고 탈출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호텔링을 맡겼던 거기 사장님이 진짜 고생고생 하셔가지고 다시 냉이를 찾았었거든요. 근데 냉이가 그때 당시에 탈출을 했던 이유도 그렇고 지금 냉이가 계속 같이 저랑 같이 살면서도 그렇고 파양됐을 때 그 집에 가서 만 하루 정도 있었는데 얘를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학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보호자랑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랑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냉이한테는 조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냉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겁이 좀 많고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할 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힘든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주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사실 냉이 같은 경우에는 계단 같은 거를 오르고 내리는 걸 다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든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냉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그 흔들거리거나 소리가 좀 심하게 나는 계단들 있잖아요. 나무 계단이나 뭐 철판으로 되어 있는 계단 이런 계단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단들은 이제 좀 편안하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소리가 좀 심하거나 좀 흔들거리거나 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좀 겁을 내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계속 경험을 시키고 노력해가지고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보실지 안 보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겠지만 강아지를 키울 때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들도 하나의 생명체니까 생명체로 바라보고 입양을 하시고
하시고 그리고 생명체로서 생명에 대한 존중을 조금 해주신다 그러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유기하거나 파양하거나 또는 심한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냉이가 지금 파양을 한번 당하긴 했어도 굉장히 행복하게 잘 크고 있지 않을까요? 냉이 이리 와봐. 올라. 올라. 냉이 올라. 옳지.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고서 키우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다른 동물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무거운 것보다는 다시 또 발랄하게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